지난 2009년 국내 최초의 법인화 국립대학으로 개교한 유니스트는 두 번의 총장 선출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1, 2대를 연임했던 조무제 총장은 국정원의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후폭풍에 휘말려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현 3대 정무영 총장도 지난해 말부터 사퇴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이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 울산과기원은 지난달 학생과 교직원, 대학본부 대표자가 모두 참여하는 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총장 추천위 구성을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단순히 이사회에서 국한된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전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불과 5명 정도로 총장 추천위가 구성되는 다른 과기원과는 달리 참여 인사가 2, 30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총장 선출은 이사회가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후보자 한 명을 추천하고 과기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제도가 가장 좋은 총장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총장을 뽑는 제도인가 그거에 관해서 먼저 의견을 나누고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과기원은 몇 차례의 공청회를 더 거쳐 현 총장의 임기를 3, 4개월 앞둔 내년 6월쯤 총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칠 예정입니다. 개교 10년을 앞둔 울산과기원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총장 직선제와 간선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총장 선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대학 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